복식 게임 이렇게 하라. 2024 부산 오픈 결승 영상. Situation No.1. Y슈는 퍼스트 서브로 남지성의 백핸드를 공략한다. 서브는 가급적 백핸드를 공략하라. 서브가 백핸드 방향으로 각도 있게 들어왔다. 크로스나 다운더 라인으로 리턴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공이다. 리턴이 어려우면 로브로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코칭을 피하려면 상대 전위의 백핸드 방향으로 지나가는 높은 볼로 보내면 좋다. 크로스 백핸드, 센터 포핸드, 다운더 라인 포핸드. Y슈가 보낼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이다. 센터나 다운더 라인으로 보내면 상대방은 포핸드로 공격할 수 있으므로 크로스 방향인 백핸드를 공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상대로 백핸드 쪽을 공략하고 있다. 정윤성은 다운더 라인을 준비해야 한다. 크로스 방향은 Y슈에게 맡기면 된다. 치기 좋은 백핸드 공이 왔다. 레이호는 네트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공이 네트를 넘어갈 때 들어간다. 전위의 포칭에 걸려 공이 다시 넘어오면 레이호는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남지성 선수가 친 공이 네트를 넘어가면 다시 네트로 대시한다. 남지성 선수는 양손 백핸드를 치면서 호핑 스텝을 하고 네트로 대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남지성 선수는 들어가지 않았고 파트너는 네트로 들어가 평행진에서 사선형으로 포지션의 변화가 발생한다. 남지성 선수가 들어갔다면 공격적인 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사선형은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일. 남지성 선수의 양손 백핸드. 남지성 선수의 양손 백핸드는 전체적인 동작이 간결하고 파워가 있다. 라켓과 손목의 각도와 라켓 높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테이크 백하는 특징이 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 2. 호핑 스텝은 어프로치 샷으로 많이 사용된다. 포핸드나 백핸드를 치고 네트로 들어갈 때 많이 사용하는 스텝이다. 호핑 스텝과 포핸드 어프로치 샷 그리고 발리. 호핑 스텝과 양손 백핸드 어프로치 샷 그리고 발리. 네트로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포지션 변화는 하나의 전술이므로 파트너와 호흡이 맞아야 한다. Y슈의 강한 포핸드가 남지성의 백핸드 쪽으로 네트를 맞고 불규칙하게 날아온다. 네트를 맞고 들어오는 까다로운 공이다. 네 번째 양손 백핸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다. 어디로 공략할 것인가? 방어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코스만 잘 선택하면 허를 찌르는 공격이 될 수도 있다. 다운더 라인으로 공략해보았지만 쉽게 당할 정윤성 선수는 아니었다. 미리 예상한 것처럼 여유있게 앵글 발리로 포인트를 낸다. 정윤성 선수의 멋진 포핸드 앵글 발리. 발리는 상대의 빈 곳을 공략하면 쉽게 득점할 수 있다. 시츄에이션 No.2. 리터너가 왼손잡이면 와이드로 공략할 수 있지만 레이호가 포핸드 방향을 많이 비워두었기에 T존으로 서브를 넣는다. 서브를 넣을 때 서버와 리터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다. 서버는 상대의 의도를 간파해야 하고 허를 노려야 한다. 대부분 리터너는 일부러 비워두어 서브를 유도하곤 한다. T존으로 플랫 서브가 들어간다면 리터너가 비워둔 곳을 서버가 좀 더 빠른 플랫 서브로 T존을 공략한다면 서브 에이스를 노릴 수 있다. 시츄에이션 2에서는 리터너는 비워둔 T존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이라면 어디로 칠 것인가? 크로스 오픈 코트 공략, 전위 몸통 공략, 다운더 라인 공략. 크게 세 가지 코스를 생각할 수 있다. 상대 전위는 포칭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고, 후위는 자기 자리로 리커버리 하려고 할 것이다. 다운더 라인도 좋았지만 크로스로 공을 보냈다. 전위의 무리한 포칭 움직임에 후위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상대방을 한 곳으로 몰아서 오픈 코트를 만든 좋은 찬스가 왔다. 어디로 칠 것인가?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 코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크로스로 보내 역동작을 노린다. 상대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센터로 보내 전위의 발밑을 노린다. 다운더라인 오픈 코트를 노린다. 이미 상대는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예상대로 상대는 오픈 코트로 이동하고 센터로 보내 전위의 발밑을 노리는 좋은 샷을 구사한다. 시츄에이션 넘버 3. 네트 플레이로 압박하라. 상대의 세컨 서브는 과감하게 어프로치 샷으로 공략하고 네트로 들어가 보자. 네트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한다. 상대의 백핸드 방향으로 각을 주어 짧게 발리한다. 백핸드 방향으로 길게 주어 압박의 강도를 높여 상대의 실수를 유발시킨다. 시츄에이션 넘버 4. 전위를 공략하라. 상대 전위 백핸드 방향에 발밑을 노리는 것도 좋은 공략법이다. 짧은 거리일 경우 상대 전위를 공략하면 득점의 기회가 된다. 상대 전위에게 친 공이 짧게 오면 전위를 집중 공략하라. 특히 스윙 발리 찬스일 경우 득점 확률은 높아진다. 시츄에이션 넘버 5. 공을 칠 때 전위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크로스 또는 다운 더 라인을 자유롭게 칠 수 있어야 한다. 전위는 포칭을 들어올 자세이다. 하지만 페이크 모션일 수도 있다. 보통 이런 상황은 난감할 때가 많다. 대부분 동호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에러를 많이 한다. 상대 전위는 포칭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때 와이슈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정윤성 선수는 다운 더 라인으로 코스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코스를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다. 전위를 너무 의식하면 공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좋은 샷이 나오지 못한다. 베이스라이너는 상대 전위의 움직임과 위치를 파악하고 다운 더 라인을 수시로 노려야 한다. 몇 가지 상황별로 선수들의 복식 게임을 살펴보았다. 동호인 복식 게임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자주 보면 배우는 게 생긴다. 한 번씩 실전에서 사용하다 보면 당신의 게임 운영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1회 승몰에서는 테니스 라켓,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합니다. 1회승 추천 라켓,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라켓 판매.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테니스와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테니스 가방, 계절에 맞는 운동복, 가성비 좋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포츠 모자,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부상 방지, 근력 운동, 기타 용품, 이레슨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의 관절 보호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레슨몰에서 건강 기능 식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레슨몰에는 테니스 관련 다양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이레슨이 검증한 제품들입니다. 믿고 살 수 있는 테니스 용품. 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